안녕하십니까요 지님 여러분. 오늘은 중동축제에 갔던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립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즐겁게 뛰는 소녀의 모습을 잘 그렸네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이 참 즐겁습니다. 중동 축제가 열렸어요. 이곳은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들이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열려서 즐거운 감상을 하고 있답니다. 차이라는 차를 해주시는 곳을 보이고 계십니다. 중동분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고 계시네요. 많은 음식도 있고 문화에 대한 소개도 있답니다. 좀 일찍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말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사진이 많이 보이시지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성흥성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분홍색 지붕이 참 인상적입니다.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분홍색 옷을 입으셨네요. 케밥을 준비하는 푸드트럭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 나라에서는 푸드트럭이 참 흔하답니다. 어느 곳에 가도 푸드트럭을 볼 수 있어요. 양고기 케밥은 이곳에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양고기를 참 많이 먹는답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옆에서 열렸어요. 아이들도 축제를 즐거워하며 흥성흥성 좋답니다. 도서관 앞에 큰 광장이었어요. 전통 의상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통 의상에 화려한 수를 놓았던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식탁보나 소품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향수를 파시던 분도 있었어요. 그림도 같이 전시되었네요. 다양한 소품들을 파셨어요. 행사도 열렸지요. 척추 체크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었지요. 이 나라는 감자칩을 정말 많이 먹어요. 아랍 문자에 다양한 장식들이 참 화려하지요. 전통적인 소품들이 참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전통 옷을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요.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원피스가 정말 화려했답니다.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어서 여름 옷들을 준비하고 나오셨나봐요. 이렇게 향수를 파는 젊은 아가씨의 모습도 보였어요. 향수는 참 향기가 좋았답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러 나오셨어요. 이렇게 소품들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여름이라 티셔츠도 많이 보였네요. 팔찌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었어요. 장신구를 좋아하는 것은 어느 여인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것 같답니다. 수제 비누를 파시는 분이 밝게 웃어주셨어요. 예쁜 꽃과 같은 수제 비누가 정말 많았답니다. 수제 비누가 정말 색깔이 다양해서 놀랐어요.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그림을 전시하는 그림에도 한참 눈길이 갔답니다. 바다의 나라답게 요트를 그림에 그리셨네요. 척추를 무료로 체크해 주시는 분도 보였어요. 행사장이 정말 즐거웠지요. 미술관 앞에서 열린 낭만적인 행사랍니다. 뒤쪽 건물이 미술관 건물이에요.
푸드트럭에 음식들이 보이시지요? 이 나라의 주식인 과가 또 같이 많이 먹는 감자 튀김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